올해 초복은 7월 11일, 중복은 7월 21일, 말복은 8월 10일입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로 보양식으로 더위를 다스려 왔습니다. 애견 문화 발달로 대세였던 보신탕은 점점 자리를 잃어가는 추세. 한 구직 사이트 조사 결과 직장인 최고의 보양식은 역시 닭 한 마리, 소복 한 삼계탕이었습니다. 복날, 1년 중 소비량이 가장 많을 정도로 세대 가리지 않고 복날 대표 음식이 됐습니다. 삼계탕 다음은 듣기만 해도 기운이 날 것 같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인 장어를 비롯해 한우가 뒤를 이었고요. 복날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수박 같은 제철 과일을 먹겠다, 추어탕이나 집밥을 챙기겠다는 답도 있었습니다. 보양식을 못 챙긴다면 밭에서 나는 쇠고기인 콩으로 만든 콩국수는 물론 삼겹살, 아이스커피 등으로 여름을 나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보양식의 의미보다 시원하고 먹으면 기분 좋은 음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찌다가 쏟아지다가 오락가락 날씨에 힘든 하루하루입니다. 오늘 초복, 어떤 보양식으로 더운 여름을 이겨낼까요?